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죠. 2장과 3장에 아시아 지방에 터키 서남쪽이죠. 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를 보여주셨죠.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를 이 일곱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죠. 세대주의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고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이야기다 우리 공부했죠. 또 이제 비세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일곱이라는 그 완전 숫자를 가지고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나 또는 어느 족속 가운데 항상 요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때도 중동 지역에 이런 일곱 가지 교회들이 있었고 또 5세기 때는 유럽에도 보면 그랬고 10세기 또는 지금 오늘 21세기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요 일곱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좁히면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일곱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또 미국 사회를 보면 미주 교포 사회에도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했죠. 그 일곱 가지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꾸중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혼쭐내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다섯 교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두 교회는요. 꾸중이 없어요. 칭찬만 해주는 그리고는 이 두 교회에겐 특징이 뭐냐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섭렵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거형으로 이미 너희들이 받았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는 면류관을 미리 받은 교회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라 라는 이런 말씀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데 이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내가 가진 면류관 꼭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급은 빼앗길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만큼 상급 쌓아놨는데 빼앗길 만한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빼앗길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빼앗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또는 신학자들은 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항상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게 돼 있어요. 직업 특성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하면은 아무리 많이 상급을 쌓아놔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빌라델비아에게는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이 서문화 교회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네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그랬는데요. 면류관을 준다는데 면류관 이름까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형으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영어로는 The crown of life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성서에는요, 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약속한 그 성경의 그 표현이 두 군데 딱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야고보서에.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요. 두 번째는 요 무슨 지금 무슨 교회예요? 요 서문화 교회. 야고보서는 주후 몇 년에 기록된 서신인가요? 49년이 야고보서는. 그렇죠? 예. 네. 사도 바울이 46년에서 48년에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다음 해 49년에 야고보가 이제 근데 이 야고보가요.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고요. 요 지금 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요 약속이 어디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야고보에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에게요? 요 지금 서문화 교회에 약속했어요. 요 두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요즘 칭찬을 받는 두 교회. 뭐죠?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요 두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다 보면은 요 두 교회의 이름을 자기 교회의 이름을 삼은 교회들이 가끔 보였어요. 예, 서머나 무슨 교회 또는 필라델피아 무슨 교회 이렇게요. 그런데 나머지 다섯 교회 이름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 미움받는 교회 모양이. 네. 자,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또 다섯 교회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칭찬받는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걸 좀 적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요 두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또는 네 교회 안에 네 주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있고 3장 9절에 이 말이 서머나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어떻게 하냐면 빌라델피아가 열린 문을 가지고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가 요 그룹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기독론을 잘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 서문화 교회도 똑같이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인데 요 교회는 요 분들이 요 자칭 사탄의 회가 서문화 교회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요 그룹들이 서문화 교회는. 예. 다시 말하면 이 서문화 교회가
기독론을 철저하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두 종류의 칭찬받는 교회예요. 여기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제 그 당시에도 뭐든 건물이 크고 있거나 이런 교회들은 그래서 가정교회들로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번째 특징은 가정교회들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은 무명교회들이에요. 유명교회가 아니고 무명교회들이에요. 여섯 번째 특징은 남은 자 교회들이에요. 일곱 번째 특징은 면류관 받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공통적 특징들이 이 두 작은 교회들에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요. 간단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 10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주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열린 문을 허락받은 교회예요. 다른 일곱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열린 문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죠? 기독론이 약한 분들이 드나들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배우는 세 번째는 적은 능력을 받은 작은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네 번째는 그런데도 영권을 수여받은 교회. 이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해당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와서 그들의 발 앞에 경배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와서 경배를 하는 그런 영권을 수여받은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죠? 네. 다섯 번째는요. 시험이 때에 지킴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네 가지로 기억하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헤메라, 그 다음에 뭐예요? 호라. 호라.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 그때가 올 텐데 이게 지금 시험의 때는 2000년 교회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의 때 지킴받는 게 그러면 이 시험이 항상 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항상 오늘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그것이 무슨 시험이에요? 그 이름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험이 때 호라 페이라스모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시간이 that hour 가장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때에 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리 다원주의가 와서 까불어도 교인들이 딱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온 천지 교회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그 탄산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주시고 뭐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산소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산소인 참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만민에게 이 산소를 나눠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산소 공급 사명 교회인 거예요. 특히 시험회 때, 특히 기독론이 혼돈되어서 종교 다원주의의 이 시험에 빠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이때 이 산소 공급하는 교회. 여덟 번째로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면류관인지는 우리 몰라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딱 붙잡아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로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요한이 딱 보니까 영적인 왕들이 드나드는 곳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많은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많이 관리하는 왕권을 가진 분들, 지도자급들.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 EMI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셀 모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아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우스 처치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새 예루살렘 드나드는 왕족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마세요. 나중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잘 갖다 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AMI 교회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우스 처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드나드는 분들에게 산소를 잘 제공해주고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들에게도 이 산소를 나눠주는 이 일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이 면류관 받는 또 다른 교회가 오늘 서문화교회예요. 그렇죠? 이 서문화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환경이 달라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 이게 그냥 우연히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세기 때 이것을 쫙 미리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에서요.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예요.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교회. 자유진영에서 우리도 핍박이 없잖아요. 네. 핍박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초점을 맡는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핍박으로 가득 찬 교회.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이미 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쫙 보면요, 서머나 교회에만 기록된 특별 특수 단어들이 있어요. 일곱 교회에는 없는 특수 단어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단어들 한 일곱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환란이라는 단어예요. 환란. 영어로는 tribulation. 그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 여러 영어까지 같이 적어놓으세요. tribulation. 그건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2절, 9절과 10절에 이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poverty. 다시 말하면 아주 먹을 거 없고 아주 가난한 걸, poverty. 예. 2장 9절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환난만이 아니고 교회가 조그마면서 재정도 약하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이런 모습인 교회예요. 궁핍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요. 세 번째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2장 10절에 이 고난은 한국말로는 고난 그랬는데 영어로는 suffering 그래요. suffering, 고통당하는. 네 번째는 우리나라 말로 시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련. 그것도 tribulation이나 같은 단어예요. 2장 10절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감옥, prison, 감옥, 이런 단어. 감옥에 던져진다. 2장 10절에. 그 중에 일부가 감옥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감옥 간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순교까지 당한다 그랬어요. martyrdom 2장 10절에. 그러는 일곱 번째로 이 교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곱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와 다르죠? 예.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누가 고난, 환난, 시련, 누가 이 교회에 이런 것을 가하는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성서에 다 답이 있어요. 누가 이분들을 공격하는가? 그러면 딱 대답이 뭐냐면요, 자칭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들, 이분들을 또 뭐라고 또 말했어요? 사탄의 회당 그랬어요. 이분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을, 서머나 교회를요. 왜 공격하냐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전하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자기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모독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blasphemy 그래요. blasphemy란 말이 뭐냐면 신성 모독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이걸 단순하게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종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또 나와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그러한 분이 아니고 하나의 부속적인 의미로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 주의 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신로는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게 이제 유대교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서문화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권 속에 있다가 뭘 외치는 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삼위로 존재하신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위치에 있고 동등하시고 같은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요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가 동등, 동격, 그 다음에 같은 파워, 같은 위치, 계급이 다 같다는 것. 위가 다른 것뿐이지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자기네 성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네의 성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33세 된 예수가 갈릴리 출신 예수, 그분 목수였는데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놈들아, 니네들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놈들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요? 이슬람 종교까지 가는. 이슬람 종교도 자기네가 섬기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봐요? 너 알라는 건 가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이고 예수도 성부와 동격인 하나님이시다. 마호멧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지방,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유대교가 팽배한 그쪽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슬람교 지역.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 불교권. 불교권에서도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지 부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권, 힌두권 또는 공산권까지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북한의 공산권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이게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기독론이 잘못된 그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종교권에서 기독론 때문에 핍박을 받는 크리스천들,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문화 교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선만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인 거예요. 교회가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면서 한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 없이 힘은 없지만 이 기독론이 제대로 된 그러면서 열린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면 서문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면서 아주 기독론을 핍박하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 기독론 때문에 받는 크리스천 그룹들을 뭐라고 불러요? 서문화교회, 여러분. 서문화교회. 그러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서문화교회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서문화교회를 보면 굉장히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게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대단히 높은 면류관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Crown of Life.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에게 약속하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야고보의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성서 열어봐 주실래요? 야고보서 1장 1절 딱 열어놓으시고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주후 49년에 이 말씀을 잘 노트에 정리하세요. 49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흩으시게 한 것이 주후 몇 년에? 32년이에요. 주후 32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것이 30년이에요. 개척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주후 30년이죠. 그리고 딱 2년 동안 교인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남자만 3천 명 또 남자만 5천 명 하니까 가족까지 다 합하면 막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도시에서요. 우리 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분들이 핍박하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 다 흐트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시리아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터키 지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터키 지방에 거기에 그 유명한 뭐 본도, 갑바도기아 또는 갈라디아, 아시아, 비투기아 요 다섯 도시를 항상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 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쫙 퍼져갔어요. 가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는데 이미 그 지역은 주전 722년부터 우리 722년 알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 디아스포라로 다 나간 거예요. 586 때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소위 교포들, 유대인 교포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예. 거기서 자리 잡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분들이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의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가운데 교포사회가 거기에
많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교포들 사이에 껴서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국이나 또는 이런 나라에 그 이민 가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고 뭐 세탁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요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열두 지파들이다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요 열두 지파들을 나중에 주후 64년에 지금 49년에 64년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열두 지파들 중에 특히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랬어. 제가 지금 아까 말했죠.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비투니아. 이 다섯 개의 지역 이름을 베드로가 또 말했어요. 왜냐하면 49년에부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안에 많았던 거예요. 서머나식 교인들이 이분들에게 64 빼기 49 하면 얼마예요? 15죠? 15년 후에도 그분들이 똑같이 핍박받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안에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주후 몇 년이? 95년이죠? 그러니까 95 빼기 64 하면 몇 년이? 31년이. 그렇죠? 다시 보면 95 빼기 49 하면 몇 년이? 46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46년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때부터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핍박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32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95 빼기 32 하면 몇 년에? 예? 63. 약 60년 동안 이 그 지역에서 이 핍박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60년 동안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계시록 지금 2장에서의 서문화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서문화 교회는 이 핍박을 쭉 받아왔던 거예요. 이 핍박의 초점이 뭐예요? 무슨 무엇 때문에 핍박 받아요? 기독론 때문에. 네. 그건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서문화 교회가 있는데 저 지금 중동 지역 공산 이슬람권 또 어디에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이 안에 서문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분들이 핍박을 받게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인 관념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 저 주체사상 저 동네 저렇게 못되게 노는 거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에요. 이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숨어져 있어요? 예? 저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 지금 우리의 NK의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받아요? 기독론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 기독론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더 기독론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 북한에 그 출신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게 저 안에. 신기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붙잡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을 이슬람권에서도 바깥으로 내놓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안에 지하교회들 있고 NK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불교권, 힌두권 다 보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예요. 근데 열린문 등이 건물 자체에서 그냥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밤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열린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서문화교회 사람들에게 관심입니다. 이 서문화교회 유대인 서문화교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지금 보면요, 이 기독론이 잘된 사람들도 많지만 기독론이 정리가 안된 사람들 꽤 많아요. 이미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아닉 주들을 재훈련시켜줘야 돼요. 자, 이 멸류관 멸류관 하는데요. 성서에서는요, 멸류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12가지가 있어요. 아니, 7가지, 12가지가 아니고 그걸 간단히 그냥 드릴게요. 넘버원 멸류관은 썩지 않는 멸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두 번째는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다음에 요 세 멸류관은요 이제 바울이 기록한 멸류관인데요 요 멸류관은 뭐냐면 특색이 뭐냐면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타민족에게. 그 우리가 지금 타민족에게 우리가 지금 조선족들 또 중국 사람들 우리 하잖아요. 다 이 멸류관을 받을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열심히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 네 번째 멸류관은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해서 이거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이건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목회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목사라고만 써있질 않아요. 장로들 또는 우리 집사님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음식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쉴만한 물가에도 보내고 여기 하우스 처치예요. 하우스 처치가 여기 목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지금 요것이요 여기 목회예요. 셀 그룹들에게 주중에 카톡도 해주고 전화도 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옵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게 셀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잖아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파스토링에. 목회는 꼭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란 이름이 파스토예요. 파스토라는 건 목회란 소리예요. 목장에서 양들을 돌보는 분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란 소리예요. 파스토. 셰퍼드. 예. 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무슨 면류관 준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에. 그리고 우리 AMI 식구들은 요 지금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되도록 제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 명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다섯 번째 면류관은요, 12별의 면류관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게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 열두 면류관의 계시록 12장은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같아요. 이건요. 여섯 번째 금면류관이라고.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두 개 다 계시록에 있는데요. 금면류관을 보면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열두 지파의 수장들, 신약의 열두 제자들, 이분들을 합해서 24 장로라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면류관들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지금 12별의 면류관과 금면류관은 우리가 못 쓰더라도 나머지 면류관들은 다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핍박 우리가 받지 않지만.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덤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지 않으실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거 딱 보면요, 면류관, 면류관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우리가 장차 올라가는 저 세상은 이게 계층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세요. 우리가 장차 올라가는 저 세상은 계층사회구나. 여기에 대한 성경구절 제가 지난번 다 드렸죠? 또 드려야 돼요? 그저 성경을 하나하나 좀 열어봅시다. 그래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좀 더 남을 것 같아. 첫째, 마태복음 5장 19절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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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천국에서 가장, 영어로는 그래서 greatest, 이게 그러니까 이걸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이거 그거 안 하면 least,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이 말씀 딱 보면서 아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저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도 있고 가장 적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제자 중 한 분인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이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제일 높습니까? Who is the greatest?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저쪽 나라는 계급 사회라는 걸 알았어요. 계층 사회라는 걸. 마태복음 18장 몇 절에? 1절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이 더 남아요. 또요. 같은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가장 greatest, 높은 자가 된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그냥 뭐 커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의미에서의 섬김도 필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고 이분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예, 사랑 안에서 격려해주고, 이게 섬김이에요. 예, 그 물리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예,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나는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밥장에서 스푼으로 떼먹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주제를 가지고 쉬지 않고 묵상을 해요. 계속해서 주님 이 복잡한 하나님의 이 신비를 제가 어떻게 단순화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잘 먹일까요? 네. 또 봅시다. 바울이 하신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한번 직접 성경 여세요. 거기에 4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무슨 영광이에요? 별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글로리가 저기 올라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 1년 전에 가르친 것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여기에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얘야, 저 나라 올라가면 그릇이 다 다르단다. 금그릇처럼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진흙 그릇도 있단다.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단다. 에, 너는 금그릇이 되려면 네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유언적으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네가 주님 사역을 하면서 네가 영광 받지 않는단다. 내 욕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그 내 욕심이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순수성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된단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로 매일 내 스스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국 시스템을 제가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저 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러한 그 소원을 항상 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계층 사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 제가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분들, 가난하고 핍박 속에 있고 나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도와줘도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예? 핍박받는 사람들, 나야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내 뽑겠대에서 내 돈을 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야 되는데 통역을 통해서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예. 그것은 성령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아, 이 사람들은 로얄 계층 사람들이구나. 지금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로얄 계층들이고, 무슨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계에서 그런 모습을 내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섬길 때, 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까 한번 소원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의 어떤 때는 밥값까지 다 주고, 왜 합니까? 이게 바보입니까? 아니,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요, 탁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가는 것이 앞으로 이 여러분들이 가도록 저는 계속해서 문을 많이 여는 일을 하는 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안 가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이 무슨 사회라고요? 계층 사회, 그렇죠? 이 계층 사회 그것 자체만 또 보는 게 아니고, 이 천국은요, 체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좀 적어보세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내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천국을 이렇게 이 체계화된 것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냐면, 천국은 이 직선적으로요, 우리 공부했죠? 저 세상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세상 7000년 있고, 또 저 세상 있고. 이 그림 알죠?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눈을 떠가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그림 하나 그려줬는데. 두 번째는요, 이 세상 7000년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라는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 이 학교가 있고는 그 안에 창조 목적 학교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 있죠. 교장 선생님 예수님이시고, 교감은 사탄이고, 그 안에 교사들은 선한 교사들, 나쁜 교사들. 그래서 나쁜 교사들이 학생인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 이걸 쫙,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더 많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공격을 받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공격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은 소수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진보 사람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녀요. 매스컴도 다 판을 쳐요. 기독교 방송도 보면 그 눈치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해요. 기독교 신문도 그 눈치를 보면서 해요. 내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몸둘 곳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세상 7천 년이 이제는 거의 학교가 좀 있으면 지금이 무슨 학년이에요? 지금이? 예? 대학교죠, 대학교. 천년 왕국이 뭐예요? 대학원이라고 그랬죠. 아, 지금 대학교 졸업 가까이 왔구나. 다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본 사람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공부한가요? 이 천국 안에 이 4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천국 안에 4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불법의 신비. 성경 구절은 다 들었어요. 이것이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예요? 왜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나? 여기에 대한 신비들을 쫙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뭡니까? 왜 유대인이 눈이 감기는 거야? 그리고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나중에 가서 왜 소수의 유대인 14만 4천이 눈을 뜨는 거야? 이거 우리 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눈을 감긴 거.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아랍 사람들까지도 눈이 감기는 거. 왜 저럴까? 이거 쫙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거야. 다 보고 있잖아요. 천국의 신비는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의 비유들 아니에요. 이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 뭐냐면 이 3000년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요. 이 안에 사탄의 자녀들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처음에 뭐예요? 돌밭 크리스찬. 거기다 적으세요. 돌밭 크리스찬은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명목상 크리스찬들. 영적 시각이 감긴 크리스찬들. 약 한 7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의견이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안에도 계층 사회가 되어 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은 뭐예요? 가시떨기 크리스찬들. 소위 번영 신학을 기복 신학, 이 세상 복 받기를 위한 신학. 그러니까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시각자들이요. 요것도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요 안에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안에도 크게 둘로 제가 나누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위층 넘버 투 크리스천들, 상위층 넘버 투 크리스천들. 이 상위층 넘버 투 크리스천들은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이분들은 넘버 3 크리스천들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넘버 3 크리스천들은 옥토의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들이요. 이 풀타임 사역자들은 넘버 2의 상위 그룹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모로. 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이것이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신비들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질문해 볼게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느 계층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넘버 2의 상위층들과 뭐에 넘버 3층들. 이 분명히 대부분이 차지할 것 같아요. 제목이에요. 넘버 2 상위 그룹과 넘버 3 그룹의 특징들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서문화 교회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서적인 특징. 제가 쭉 성경 안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이 그룹에 들어오도록. 로마서 9장 6절에서 24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하는 것은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크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된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요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셨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foreknew 아셨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베드로 전서 1장 2절, 예레미야 1장 5절. 이거 기가 막힌 베드로 신학이고 바울 신학이고 예레미야 신학이. 이게 기가 막히죠? 내가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지성에 이 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넘버 2 상위 그룹들과 넘버 3 그룹들이 그냥 인정해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 보면요. 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때가 되면 이제 chosen, choose, 택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택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calling. 로마서 8장 30절, 골로새서 1장 1절에.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거룩하심을 받게 돼요. 그 후에 성령님의 인치심과 거룩하심을 받게 돼요. 콜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돼요. Inspiration, 그분의 가르치심에 이 귀가 열리면서 이 감동을 받게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일곱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돼요. 성령님의 가이드에 그분의 이끄심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1절, 2장 26절, 사도행전 13장
2절 똑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여덟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요. 믿음의 시련.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잘 알죠? 복 있는 자는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요. 믿음의 시련을 받는 자는 항상 그 뒤에 이 캐다고리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이 믿음의 시련을 마태복음 5장 12절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열 번째로 이 시험의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이게 시험의 때라고 그랬죠? 종교다원주의가 넘치는 때예요. 이 시험의 때 산소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킴을 받는 자예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요 산소를 탁 받으면 이 시험일 때 이것을 탁 지켜주신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에다 약속하신 거예요. 열한 번째로 열린 문을 가진 자예요. 이 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훈련시켜 놓으면 또 내보내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배우는 사람들, 이 열린 문을 가진 사람들.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3장 11절이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예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섬겨야 되냐? 우리 다 알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이 천국 시스템을 바라보며 그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여기는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 와 있다.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잠깐 나그네로 와 있는 우리다. 이 어려움을 잘 견뎌라. 그걸 견디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이 천국 시스템이 이 세상 이 천국 시스템을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빠이빠이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위치가 설정된다. 저 세상은 계층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높은 위치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다. 힘을 내라. 기뻐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이 우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특히 서문왕의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을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천국의 이 시스템을 잘 숙지하는 자들 되고 항상 묵상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또 비전을 허락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